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고도 이제는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기업들의 오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공약과 정반대 방향의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공약을 이른바 늘지오라고 선전했습니다. 저는 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늘지오 공약의 핵심은 고용 안정을 꾀하고 정리해고는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핵심 추진 인사들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죠? 10대 공약요? 저는 그런 공약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10대 네. 공약의 공약 여섯 번째입니다. 거짓말하셨죠?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 저는 뭐 10대 공약에 적으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 공약에 저런 공약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약과 거꾸로 가는 셈입니다. 그 노동개혁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013년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인권인 권고는 거부를 했다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리 잡으시죠. 그 일반해고가 도입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가 더욱더 제도화될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해고 지침을 만드는 거는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고 IMF도 도입할 때 그때 똑같은 논리를 도입했는데 사업장에서는 많이 악용해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라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일반해고도 그렇게 반복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여기는 저기요. 네. 대통령 공약도 정리해고 요건,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이었는데 그 부분은 절차는 보강한다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어떤 약속을 깨는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인 시각에서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은 그동안 경제계가 주장해온 논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을 세대 간 문제로 연결짓는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경총이 정년 연장에 따른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사항도 이번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 법안에 모두 반영됐습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 등은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요구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도 경제계입니다. 이미 관행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그거를 제도적으로까지 뒷받침을 받겠다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법이나 아니면 행정 지침으로 뒷받침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계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하고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대기업 노동 유연화 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작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벌 개혁입니다. 기업들이 사내 요금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쌓고 있으면서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는데 과연 그것조차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만약에 50, 60대 해고를 통해 돈을 아꼈을 때 그 아낀 돈을 청년 고용 창출에 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보금도 안 쓰는데 예, 안 쓸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부가 임금 피크제 등을 시행해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3년간 20만 개, 이 중 정규직이 7만 5천 개, 나머지 12만 5천 개의 일자리는 인턴 등 비정규직입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 정부 담당자마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피크가 다 뭐 일자리, 직접 일자리 창출은 아니에요, 그 숫자가. 그럼 직접 일자리 창출이 아니면 그냥 어떤 일자리? 직접 일자리도 있고 인턴도 있고 훈련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기회에서 20만이라는 거죠.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금도 많습니다. 많죠. 지금 어디든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월 연봉 12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열정페이 받으면서 일하면 일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선진국들은 기업 주도의 성장보다는 노동자 보호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직접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낮은 임금, 고생으로 박살내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는 노동조합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나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쳐서 10% 될까 말까 하는 조직률이지만 자본이나 정권에게는 부담이 되죠. 그런 것을 마지막까지 깨부수고 70년대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시절로 돌아간다는 게 노사관계 관점에서 보면 70년대 시기의 노동 상황으로 돌려보고 싶은 거죠. 최소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제는 대기업 편들어 죽이면서 겉으론 청년 일자리 정책인 듯 홍보하는 박근혜식 노동개혁.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와 청년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좋은 일자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자르고 그거를 나쁜 일자리 100개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한 명한테 심지어 무언가를 그 한 명처럼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도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불행해지면은 뭐 평등한가요? 모르겠다. 뭐 다들 불행해지는 평등이 평등이라면은 뭐 그런 것도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그냥 결국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죠.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